아,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깊이가 다른 게임 컨텐츠 캡틴 신바사 반갑습니다. 심스입니다. 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이네요. 자, 오랜만에 잠시만요. 이 밴드 청.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초득회 드디어 나왔습니다. 3주년 초득회 가챠가 오늘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그 가챠를 감각하고 특히 오늘 그 몽님 어제 이어서 오늘 몽님께서 59회 초득회 누굽니까? 미카엘입니까? 미카엘하고 찌바사까지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존스님도 축하드립니다. 859에 픽업 두 개 다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오늘 신바사 같은 경우는 디아즈 깜짝 놀랐네. 친구가 얘기한 줄 알았네. 자, 저는 729 지금 현재 모아놨고요. 일단 신계 가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 죽이죠? 미카엘 천사의 날개가 보입니다. 슈퍼 드림 페스티벌. 솔직히 두 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제 미카엘은 그 설문조사나 이럴 때 거의 1위였기 때문에 미카엘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거 라파엘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키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자 캐릭터들을 잠시 한번 지켜보고 어떤 캐릭터인지 보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카엘 같은 경우는 팀 스킬이 논제팬 플레이어 올스탯 15%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페달 투 메달 전력이죠. 전력 타임 때 20% 스탯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이 2만 거의 8천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20%가 또 스탯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죠. 메인 스킬 같은 경우는 엔젤릭 슬라이딩 그 우리 볼 타고 가는 그 드리블 그리고 서브 스페셜 스킬도 지금 두 개 다 S 스킬입니다. 하나는 슛, 노 프레셔 슛이고 무려 데미지 파워가 510에 이릅니다. 그리고 노 모션 크로스, 패스죠. 패스는 455인데 지금 보면은 메인 스킬인 드리블하고 패스가 200배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스킬은 아니고요. 슛만 좀 전력 타이밍에 적절하게 쓰게 된다면 공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드 이제 3% 올스테이 업인데 라이징성 캐릭터 3명만 있으면 본드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카엘과 라파엘을 뽑으신 분이라면 한 명만 더 뽑으면 바로 이 본드가 적용되겠죠. 상당히 라이징성 캐릭터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스킬 블록 캔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필드에서 스킬 캔슬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드리블 레인지 5배 이게 좀 사기 기술이죠. 5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핫라인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뭐 지금 미카엘이 패스를 줘가지고 공격수가 받으면 공격수의 그 다음 커맨드는 5% 스탯업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로도 쓸 수 있고 드리블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수비하기 까다로운 캐릭터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스탯이 거의 7만 이상이기 때문에 스탯으로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파엘 보겠습니다. 라파엘은 올스탯 팀 스킬이죠. 올스탯 12% 거의 의미 없는 팀 스킬이고요. 풀파워 게이지업 이제 B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15% 게이지업 매치업에서 이겼을 때 15%인데 패싱이나 이제 드리블이 스탯이 좋기 때문에 뭐 두 명 이상 제끼게 된다면 이게 30%가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게이지 풀파워 게이지 같은 경우에 전력을 전후반 통틀어서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까지 더 쓸 수 있는 타이밍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 스킬은 플릭 패스 450에 무난한 패스고요. 그리고 드리블 또한 450, 트릭 터치 드리블, 그리고 태클 또한 뭐 455, 준수한 S 스킬인데 뭐 지금 보시면 스탯이 7만대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드 아까 미카엘하고 동일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인사이트 마스터. 인사이트 마스터가 20% 반영이 됩니다. 현재 인사마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S 스킬 말고도 이제 A 스킬 가지고도 패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드필더 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 코스트 다운 스태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쓰는데도 조금 여유있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하는 순간 이랬네요. 시청자가 다시 내용이 줄었네요. 가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저는 일단 속대 위주이기 때문에. 자, 라파엘 먼저 가겠습니다. 라파엘. 자, 누굴 외치겠죠? 누굴 외치냐면, 휴가. 자, 휴가를 외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휴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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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려. 휴가! 휴가! 자, 목소리 좀 크나요? 라카니시 두 마리. 인벤을 정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원사이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슈팅이 잘 안 돼, 슈팅이. 슈팅을 딱 줘야 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눌러줘. 레인가? 잠시만, 지금 렉이 좀 걸린 것 같고요. 클릭이 안 됩니다. 불길한 예감인데, 이거. 잠깐만. 자, 행운의 렉, 행운의 렉일 수도 있죠. 자, 이거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이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클릭을 했는데 그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캐릭터가 벌써 뽑아져 있습니다. 한번 나왔다 들어가 볼까요? 자, 나왔다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을 안 하고 꺼졌는데 카드를 못 이제 확인을 못한 거죠.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벌써 SR 카드가 쭈르륵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림볼을 보고 아까 59가 빠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679였나요? 그라브 게임스. 캡틴 츠바사. 캡틴 츠바사. 드림팀. 오늘 좀 사운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약간 울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손을 봤습니다. 자, 보니까 59가 사용이 안 됐네요. 바로 20연 도전하겠습니다. 라파엘. 라파엘 요거 맞죠? 자, 20연 갑니다. 좋아. 불꽃놀이. 불꽃놀이. 불꽃놀이 터질 때. 휴가! 휴가! 좋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아닌가요? 좋아. 한 개. 한 개. 좋았다. 휴가! 휴가! 뭐야? 필요 없는데. 마시야마. 나르메.
야, 저게 나오냐. 부패도 아니고. 자, 조금 약했습니다. 아까 불꽃이, 무지개 불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30년, 이제 30년. 아직 저에게는 609의 사리가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꽃놀이. 불꽃놀이 터질 때, 휴가상! 아, 휴가 나왔네요. 에이.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힘을 받아서. 자, 프리 트랜스퍼. 자, 그런데 확률이 좀 안 좋은데요. 지금 30년에 지금 스알 한 개인데. 어, 꽃가루 좀 만끽하면서. 꽃가루 좀 맞아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휴가쿤! 좋았다. 라파엘, 두 명, 이거 혹시 픽업 두 개 같이 나온 건 아니겠죠? 아, 안 먹을 거야, 이거. 지금 저쪽이 틀리구나. 자, 썰 한 개. 썰 한 개. 꽃가루 믿어봅니다, 꽃가루. 휴가! 아, 좀 이번에 기대했는데, 칼츠. 나쁘진 않, 뉴라서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 제가 요즘에는 국회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마르맹. 자, 이제, 159 썼는데, 159. 아직 제가 559가 남아있습니다. 559. 저번엔 1059의 악몽이 없도록,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50연. 자, 불꽃놀이, 빅토리노! 좋아. 하나? 불사조! 아, 오케이. 좋았다. 자, 빅토! 아. 빅토리 안 통한대요. 야, 같이 바라까지 나오네.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쌀은 나오긴 나오는데. 아, 509 남아있습니다, 509. 자. 자, 이번에 꽃가루 한번 더 나오면 무지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자, 아, 이번엔 별로 안 좋은데요. 지금 여기 하나밖에 안 터지고 있죠, 하나밖에. 자, 불꽃놀이 하나밖에 안 터집니다. 휴가하겠습니다, 휴가. 휴가쿤! 자, 이끄요! 아, 이끄세! 에잇. 자, 꽝! 자, 사리가 계속 녹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또 59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보너스죠? 보통 요옘에 한 쌀 두 개 하나 터지면 좋은데요? 아, 이거 불꽃놀이도 없네요. 아, 이거 꽝일 것 같은데. 휴가! 꽝! 자, 아까 회심님 보셨죠? 회심님. 그, 땅굴을 파는데. 바로 앞에 다이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야? 자, 바로 가겠습니다. 초드패 휴가. 자, 꽃가루. 자, 타노미마스. 오네가이. 자, 휴가쿤. 휴가사 나왔다. 타케시 휴가! 좋다! 파노라마! 자, 파노라마. 자, 두 개! 한 개. 자, 휴가 외쳐보겠습니다. 휴가! 아! 살리나스.
뭐 신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키퍼 필요 없는데 지금 키퍼 3명이나 있거든요. 자 꽃가루 찬스 한번 놓쳤네요. 자 409 쌀이 좋긴 한데 제가 키퍼가 지금 3명이나 있습니다. 종류별로 지금 다 이번에 3명 다 뽑은 계정을 샀기 때문에. 자 쌀이 좋죠? 좋습니다. 자 휴가 나와 휴가. 아 이거 꽃가루가 없네요. 꽃가루도 없고 불꽃놀이도 없고. 아빠 오케이 발칸 오케이 359. 자 이제 거의 끝이 와갑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자, 불꽃놀이. 불꽃놀이 많이 터지고 있죠? 자, 터질 때, 휴가사! 좋았다! 타노이마스! 자, 우리 여자친구들. 걸프렌드 파워. 휴가! 살리나스 대박. 자 살리나스 다섯 개 뽑을 것 같은데요. 자 원모 자 죽겠네. 자 시청자 수 11명 돌파했습니다. 11명 좋습니다. 자 팔로우 안 눌리시고 팔로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면 또 팔아야 되네요. 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 자 다 팔아. 자 스알카드 필요 없습니다. 스알카드 필요 없습니다. 자, 라우파파님, 쌀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이번에 중복캐 나왔기 때문에, 중복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 쌀리 놈, 쌀리. 저 쌍블리, 쌀리 정말 좋아합니다. 저 쌀리나스 꼭 써보고 싶었습니다. 쌀리나스? 쌀리! 이곳에 히노리오마! 히노리오마. 자, 보너스 프리 10 프렌드 트랜스퍼. 자, 또 이 꽁 가차에서 한번 터져줘야죠. 자, 불꽃놀이 많이 터지고 있죠 지금. 불꽃놀이. 자, 불꽃놀이. 살리나스. 자 뭐야 이거 5명밖에 없어. 자 불사조 안 나오네요. 살리나스 혹시나 해서 기다려보는데 안 나오네요. 자 꽝. 자 이제 259. 자 마저 가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살리나스 나니 209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아우 사리가 눈앞에서 지금 녹아가고 있는 걸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200구 남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쌀리 중복 두 개니까 이번엔 쌀리. 꽃가루도 없네요 이번엔. 와 이거 불꽃놀이 없네요. 살리나스 이 노래만 많이 나오네 오늘.
자, 159. 자, one more time, pre transfer. 자, 두 번, 세 번, 세 번 남았네, 네 번 남았네. 자, 먼저 가겠습니다. 다 태우겠습니다. 사리를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자, 불꽃놀이. 불꽃놀이 한번 해봅시다. 사리나스! 터졌다, 터졌다. 터널아봐. 가자! 자, 사리나스! 살리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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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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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죠? 야, 니타 쉬운. 야, 이거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는 캔데요. 야, 팔콘 슛 달고 있습니다. 대단한 캔입니다. 자. 보너스? 보너스 있나요? 보너스? 자, 보너스. 보너스. 저 미네랄 또 캐고, 마지막 4연남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아우, 머리야. 자. 자. 살리나스! 이 코스가 아르죠? 자. 타이밍을 받지? 탈모이마스! 이케! 오케이, 두 개. 이게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살리나스! 오, 진짜 살리나스 오늘. 대박. 살리나스! 자, 살리나스 3개. 자, 살리나스 3개째입니다. 대박이네. 야, 휴가도 이번에 제가 이 휴가가 그 전에 있던 계정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 벌써 2개째 휴가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살리나스 다섯 개째 한번 노리면, 저 이제 메인 캐를 살리나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살리나스 갑니다. 살리나스! 거기다! 기가! 이끄세 히노리오마! 히노리오마! 꽝! 자, 마지막 59 남았습니다, 59.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달려갑니다. 마지막! 자, 불꽃놀이. 불꽃놀이 좀 감상하면서. 자, 불꽃놀이 많죠? 자. 살리나스! 아, 터지네요. 살리나스! 터지네요. 살리나스, 오케이. 제발. 다노이마스. 자, 갑니다. 찬스, 찬스. 자, 한 개. 한 개, 한 개. 나쁘지 않습니다.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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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오늘 망했습니다. 저글링 드리블. 자, 아오이까지. 야, 픽업 하나도 못 나왔네. 오늘 살리라스 3개.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리는 모두 태워졌습니다. 29 남았는데요. 아마 미네랄 캐서 한 두 번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망했습니다. 자, 티켓이라도 까겠습니다. 야, 라파엘을 못 먹네요 결국은. 아우, 이것도 깡이야. 자, 또 없나요? 깔만한 게. 아, 티켓. 오, 칼로스 산타나. 오레타치다. 아, 이 신캐죠, 신캐. 아, 최근에 나왔던 신캐.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아직 라파엘에 대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다음 기회에 또 노려야겠죠? 자, 이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미네랄 캐서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포에 이것도 오늘 초드패 같이 하는데 초드패마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디아즈 초드패 때도 1059 날렸던 것 같고 그 전에 뭐였지? 아무튼 그 전에 불바사였습니까? 아, 불바사 같이 했죠. 아무튼 초드패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일단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미네랄 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캡틴 신바사였습니다.